이제 저는 이탈리아 북부로 향합니다. 알프스 산맥에 속하는 돌로미티 상군이 있는 곳이죠. It's been lonely. 천국의 풍경을 보여주지만 지형이 워낙 험해 오르기 쉽지 않은 산인데요. 그래서 돌로미티는 악마가 사랑한 천국으로 불립니다. 돌로미티의 험준한 대암벽은 라인홀트 메스너와 같은 세계적인 산악인들을 배출한 요람으로도 알려져 있죠. 게다가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품까지 열어주었습니다. 해발 1236m에 자리 잡은 오리티세이는 돌로미티에서 가장 큰 마을입니다. 트레킹 시즌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꽤 붐비는데요. 돌로미티를 여행할 때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이죠. 농부들이 직접 만들고 수확한 농산물을 파는 장터입니다. What is this? This is Schwein und Meierle Manzo. 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든 소시지랍니다. Salami, sì, anche salami. Salami? Sì. 아, 저희가 그 정치 용어 중에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해나가는 전술이라는 좀 정치 용어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 짧게 이렇게 자르잖아요. 거기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훈제를 하지 않은 이탈리아식 전통 소세지죠. 매콤한 살라미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 한국인이라 그런지 확실히 very good. A good. Very good. 시끌벅적한 모습은 우리네 오일장과 그리 다르지 않네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돌로미티는 이탈리아의 오지 중의 오지, 가장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몇 개의 보물이를 넘어야 학교 하나, 교회 하나가 있는 작은 마을을 겨우 만날 수 있었죠. 그러던 1915년 철도가 연결되고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오르티세이는 이탈리아 북부를 대표하는 휴양지로 변모했습니다. 하이! 하이!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Christina! I'm J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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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hristina! Okay! Okay, let's go! Go! 크리스티나 씨는 이곳 돌로미티의 토박입니다. We speak German, Italian and also Ladin. Ladin is our own language. It's a very old language. It's about 2000 years old. And now I tell you something Ladin. Can I tell you something Ladin? Yeah. Yeah. Ci bel bel che sei slo. Ci bel che sei spritlo da now.고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라딘족이었지만 정부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한 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친구도 저한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돌로미티는 자연이 만든 성벽이었습니다. 여길 넘어오는 군대가 있으리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게 지금 해발 다 3000m가 넘는 고봉들인데 알프스는 그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10만에 가까운 병력을 데리고 그것도 37마리나 되는 코끼리를 데리고 이 산맥을 넘으려고 했었던 한니발. 당시에 로마 제국이 허를 찔렀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이 그때 한니발한테 완벽하게 졌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세계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혹한의 겨울에 이토록 험한 알프스를 넘으려고 했을까?
알프스를 다 넘어오자 병력의 3분의 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니발은 로마로 향하는 진격을 멈추지 않았죠. 유럽인들이 천상의 트레일이라 부르는 돌로미티.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독특하고 극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한여름의 돌로미티는 사방이 꽃밭입니다. 고다이나 고다이나 도스티사 티몬치 이루나 이루나 다웅 알라우토 달론. 어린 시절 동네 여자친구들이 토끼풀로 꽃반지를 만들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팔찌, 시계, 목걸이. 그땐 꽃으로 참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었죠. And I am now the princess. Oh. You do it very good. I'll be cat. 너무 작아. 이곳에 크리스티나의 친구가 살고 있다는데요. Hi, Christina. Hi, Sophie. Hello. My name's Juan. Oscar. Okay. Yeah. 마침 양들에게 먹이를 줄 시간이랍니다. 네. 진짜 양들이 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밥대라는 걸 알고 스스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솜살같이 달려오는 걸 보니 배가 많이 고픈가 봅니다. 먹이가 차려지는 그 잠깐도 참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허겁지겁 들어와 아무데서나 먹을 줄 알았는데 각자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는지 하나하나 살피는 오스카 씨. 그에겐 정성으로 기른 아이들입니다. 동생 오스카가 신기한 걸 보여준답니다. 근데 손에 들린 건 평범한 채찍입니다. 채찍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야 한다는데요. 묵게. 가창을 묵게. Und per comunicare entre uno e l'altro si comunica tre colpi. Si comunica non telefono, cellulare, questo. 돌로미티 목동들의 통신수단이었던 채찍. 안토니오가 먼저 신호를 보내자 동생 오스카가 화답하는데요. 두 사람의 채찍 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집니다. 쉽진 않겠지만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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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는데 저의 새로운 적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나요? 가축들에게 겨울 먹이로 줄 건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일터라니 조금은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일하다 먹는 세찬만큼 맛있는 것도 없죠? 오스카 형제가 직접 만든 소시지와 치즈입니다. 니나. The bread very yes. You have to do it like this. 얼마나 딱딱한지 바삭바삭 부서집니다. 이렇게 바닥에 그냥 세게 쳐서 yes, 이렇게 yes. 식량을 구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저장성을 높인 것이죠. 알프스에 왔으니 이건 꼭 해보랍니다. 야! 네. 어쩌면 단순하지만 가장 행복한 이들의 삶은 돌로미티가 라딘족 사람들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아닐까요?
어이구.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앙코르와트보다는 3세기가 앞섰어요. 다리가 후덜거리는 거 보이세요? portami in centro perché lì non c'è campo poi fuori di testa come l'ultima volta. Siamo